어쩌다 발견한 하루에서 여주다 역할을 맡은 에이프릴 나은입니다. 배우 이나은 씨는 여주다 역을 맡았습니다. 순정 만화소 전형적인 여주인공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여주다인데요. 가난하지만 지식하고 신성도 뽑고 이쁘기까지 한 여주다. 그에는 사랑에 빠졌다는 노래가 자동으로 재생된다는데요. 그 여주다 역을 맡은 이나은 씨. 여주다는 진짜 이름대로 여자 주인공 그런 역할이고 항상 긍정적이고 밝고 여자 주인공이 공식을 다 때려 넣은 그런 친구입니다. 저도 사실 여주다라는 역할을 처음 받았을 때 제가 여주인공인 줄 알고 굉장히 설렜었는데 이제 대본을 받아보고 읽어보니까 대본에서도 꼭 주인공이어야지 행복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감정을 다 담고 있어가지고 여주다 캐릭터도 굉장히 진부하고 처음에는 진짜 전형적인 여주인공 역할이기 때문에 좀 지루하고 전형적일 수 있는데 계속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매력이 다양하게 나오니까 그런 점들을 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처음에는 제가 여주다 캐릭터를 맡았을 때 시청자분들께 제가 이렇게 설득할 수 있을지 굉장히 좀 부담도 되고 되게 캐릭터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촬영하면서 감독님께서도 굉장히 뭐 좋게 현장도 분위기도 풀어주고 언니 오빠들도 너무너무 잘해줘가지고 지금 더운 여름에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가을이 벌써 됐는데 촬영하면서 되게 많은 경험도 한 것 같고 되게 재밌게 드라마를 저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대되고 많은 분들이 되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그 웹툰 원작을 원래도 즐겨보는 멤버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기대하는 멤버들도 있었고 그리고 항상 이제 응원해주고 되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. 엄청 궁금한 것도 많아가지고 되게 촬영장도 오고 싶다고 하는 멤버들도 있었고 되게 응원해줬습니다.